아주대 학생부종합 에이스 인재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입니다. 오늘은 에이스 인재 전형 중에서 면접만 기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의 면접 과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대 면접의 일반 학과 면접, 네, 스팟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대랑 소프트웨어는 별도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이스 인재 전형 기본적인 전형에 대한 살피고 바로 면접 대비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103명 아주대의 가장 대표적인 학종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 없지만은 단 의대는 제외합니다. 의대는 합 5의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아주대를 대표하는 학과 의대가 되겠죠. 네, 이극정 교수로 유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주대 면접의 에이스 인재 전형은 의대를 제외해 놓고는 주로 공대 위주 그리고 인문 계열 이렇게 있습니다. 별도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학종이긴 하지만 에이스 인재 전형 말고 별도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이스 인재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대학에서 수능 직후에 면접들이 이루어지는데 공과대학이 부담이 큽니다. 수능 끝나고 그주 일요일날 면접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학과들 미리미리 면접 준비해야 됩니다. 수능 끝나고서 당일날 바로 그 다음날 준비를 해서 일요일날 면접 들어가고요. 23일 24일은 일주일 뒤에 있습니다. 좀 여유가 있죠. 그래서 수능 끝나고 차분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의대는 2주 후에 있습니다. 길게는 3주 후에까지 여유가 있게 의대 면접 준비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의대 부분 것은 별도로 의대 전문팀에서 하고 소프트웨어도 소프트웨어 전문팀에서 하는 만큼 여기서는 의대와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일반 학과들에 대한 면접 아주대 에이스 인재 전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100에 면접 30%입니다. 3배수 모집하죠. 그리고 1단계 후에 2단계 서류 70으로 줄고 면접 30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우리는 최종 합격에 들기 위한 마지막 관문 바로 이 면접 평가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주대 에이스 전형 면접의 특성입니다. 개별 면접입니다. 서류 진실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핵심적인 거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근본적으로 소통 능력 중요하고 서류 진실성인데 왜 서류 진실성을 아주대에서는 강조하느냐. 그 서류 속에 이미 여러분의 학업 역량, 리더십, 그리고 대인 역량 이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3배수를 이미 모집을 했고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아주대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은 충분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 것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진실성을 확인하는 부분 것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서류 진실성 부분 것을 직접적으로 비중을 크게 두는 전형이 에이스 학종 전형이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자 1인당 10분입니다만 의대는 별도입니다. 다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철저하게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이다라는 사실 유념하기 바라겠습니다. 학생부 자소서 바탕 개별 질문 도출, 서류 진실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아주대에서 제시한 선발 인재상과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에 해당하는 학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도대체 어떤 인재가 에이스 전형 인재냐 하는 부분 것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공학과라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수학과 기초과학 즉 물리에 대한 학습 능력이 우수하고 도전적이고 실천적인 자세와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의지가 강한 인재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1차 3배수 서류를 확인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을 하는 것이 면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전공들을 잘 챙겨서 면접 대비를 해주시고요. 다만 소프트웨어 학과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전문팀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스팟 면접팀에서는 전자공, 사이버, 미디어 학부만 다룹니다. 국방 디지털 학과도 별도로 군 면접을 다루는 데서 따로 면접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자연과학대, 간호대, 경영대에 해당하는 인재상 잘 챙겨놓고요. 의대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히포메디팀에서 별도로 해줄 것입니다. 그 외에 인문, 사회과학,
대부분의 일반 학과에서 어떠한 ACE 인재상을 요구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면접평가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아주대 학생부 종합은 ACE 인재전형이 주전형이고 그 외에 다른 전형들도 학생부 종합전형 성격을 갖고 있고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접시간은 10분이라고 말했고요. 의대 면접은 추가로 의학인적성 또 의학윤리, 생명윤리를 다루다 보니까 면접시간이 길어집니다. 주의해주고요. 일반 학과는 10분 내외고 면접 방식 복수의 평가자가 이 두 명의 평가위원이 1인에 대해서 개별 면접합니다. 블라인드 면접과 관련된 부분 것은 여러분이 잘 숙지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아주대 면접 평가 부분입니다. 네, 의대 별도로 하고 전 학과 말씀드리면은 서류 진실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류 속에서 평가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학업 역량, 주도성, 대인 역량입니다. 학업과 관련된 부분 거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학업 성취, 학업 태도, 학업 동기는 고등학교 부분 것의 교과 성적 그리고 그것이 연계돼가지고 대학에서 어느 정도 학점 관리 능력이 되느냐 확인할 것입니다. 주도성, 리더십 관련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지구력, 그리고 적극적 태도, 그리고 대인 역량의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기본적인 봉사정신, 자소서 항목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리더십 실천 사례 같은 것들을 물어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서류 진실성에 대한 예시 문항이 있습니다. 일반 학과의 서류 진실성에 대한 같은 면접 질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 역량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이러이러한 토론대회에서 우리 학생은 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때 상을 받을 때 이 토론대회에서 학생의 주장과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서류를 기반으로 하지만 내용을 봤더니 단순한 인성 면접이 아니라 서류 기반 심층 면접을 통해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대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대 면접의 리뷰라든지 아주대 면접의 기출문제가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 서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00명이면 100명에게 물어보는 내용과 답변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물어보는 내용도 서류에 근거하고 답변도 거기에 근거해서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주도성의 사례, 무슨 무슨 동아리에서 신문 제작 경험 있는데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 거에 대해서 과연 본인이 신문 제작한 동아리에서 했는지 확인이 될 거고 구체적인 역할 부분 거 확인하는 거니까 거짓으로 쓰여져 있는 생기부나 자소서는 금방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자소서에 사실 그대로 돼 있더라도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것이 아주대 ACE 인재상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그리고 전공적성에 아주대에서 학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또 활동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은 아주 좋은 면접이 됩니다. 대인 역량, 리더십 발휘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라.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와 같이 서류 진실성 면접은 하나같이 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류 진실성 부분과 또 하나 의사소통 능력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면접을 하면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다 확인이 됩니다. 자세라든지 또 답변하는 성량 그리고 아이 컨택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답변하느냐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개진하느냐 논리적 표현력이 있느냐 이와 같은 의사소통 항목은 충분히 형식적인 면에서 답변이 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서류 진실성 세 가지 학업 역량, 주도성, 대인 역량을 물어본다는 점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고 각자 자신의 자소서와 자신의 생기부에 어떠한 질문이 쏟아질까 연습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주대 ACE 인재 면접 특강 스팟 논술과 면접에서는 모의 면접 과정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을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생활기록부와 제출했던 자소서를 지참해서 각 스팟 논술 면접의 현장 강좌를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